안녕하세요. 체일러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책풀미 오늘 6월 1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잘 예, 쉬셨습니까? 잘 쉬었습니다. 네. 덥더라고요. 엄청 덥대요. 예. 어제. 덥고요. 또 미국도 덥대요. 야. 그래서 이따 보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랐는데 예, 발전 수요가 좀 많아질 거라는 그 전망 때문에 올랐습니다. 예. 오늘 그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데 그거 네. 하기 전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가 재무부 예금 잔고 그리고 네. 그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흡수하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우려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좀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 메커니즘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그게 정말로 우려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는 차원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제일 최근에 많이 예.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재무부 예금 잔고가 늘었어요. 전주 말 기준으로 해서 134.8빌리언이었거든요. 예. 제가 한 1, 2주 전에 가져왔을 때 한 60빌리언, 뭐 70빌리언, 뭐 요 정도까지 했다가 네. 전주에 57빌리언이 늘었어요. 예, 늘었다는 건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재무부 채권 발행 추이를 보시면은 이슈 데이트라고 나오잖아요. 예. 최근에 그 입찰을 통해서 입찰이 끝나고 발행할 날짜를 이렇게 계속 그 재무부에서 릴리스를 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옆에 제일 이제 빌스라고 나오잖아요. 네. 단기 채권으로 해서 4주짜리, 8주짜리, 13주짜리, 17주짜리 뭐 1년 많게는 뭐 1년짜리 이렇게 해서 기간을 다 다르게 해서 네. 발행을 그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이슈 데이터라고 해서 6월 20일 날 발행할 4주짜리 T-빌인데 하이레이스는 그 발행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5.01%로 발행 금리가 확정이 됐고 실제로 이거는 6월 15일 날 입찰을 통해서 발행이 확정된 건데 옆에 이제 5.01이라고 하이레이트가 나와 있고요. 제일 밑에 주석에 보면은 일단 밑에 이제 발행할 물량을 보면은 그 텐더드하고 억셉티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텐더드가 196빌리언, 억셉티드가 65빌리언 이렇게 됐는데 그 실제로 그 입찰에 참여한 수요자들이 그 규모가 196빌리언이었다는 거고요. 발행할 물량은 65빌리언 이렇게 해서 응찰률이라고 하는데 3.03 그러니까 3배. 예, 3배가 됩니다. 그래서 발행 물량 대비 수요 또는 응찰률이 3.03으로 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과연 어디에서 흡수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역내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역내포라는 거는 연준이 그 부채 계정에 가지고 있는 잔고인데 그 부채 계정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MMF에서 역내포 금리가 높으니까 거기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네. 또 예금 기관들이 남는 지급 준비금을 그 역내포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금리가 괜찮다 보니까 투자를 해 왔었는데 그 발행 잔고가 그 역내포의 잔고가 최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는 이 역내포의 자금들이 최근에 국채 발행으로 네. 이동하고 있다는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역내포의 잔고가 2.47년인데 네. 지난주에 대비해서 71빌리언이 줄었어요. 그러면 대충 57빌리언이 재무부 채권 발행에 의한 예금 잔고가 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예. 역내포에서 71빌리언이 줄었으니까 역내포에서 빠져서 채권 발행에 참여해서 흡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만기나 금리 상황에 따라서 영내포에 있는 것보다 발행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영내포 잔고는 계속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버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축소 우려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 소비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6월 거가 나왔는데 이거는 먼저 발표한 다음에 나중에 확정치가 나오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컨센이 60이었는데 실제가 63.9였고요. 전월이 59.2였습니다. 컨센보다도 잘 나오고 전월보다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특히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는 거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미국은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실제로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도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왔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비니까 미국의 어떤 GDP 그리고 미국의 경기를 대표하는 그 항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실제 수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심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S&P 500 그리고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코스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최근 한 10년 동안을 비교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 네. 13년에서 18년, 19년 이렇게 보면은 미국 주가는 쭉 올랐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횡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팬데믹이 일어나고 팬데믹 이후에 또 미국 주가가 오른 동안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오히려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 시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 그 13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슬로우한 가운데 우리나라 그 지수도 좀 슬로우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거의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 동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우리나라는 좋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바닥 찍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우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요 얘기할 때 예. 코스피 좀 선행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시 보니까 확실하게 선행하고 그건 말은 되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는 선진국의 소비 제품을 만들어서 예. 예, 수출하는 나라고 예. 미국은 그걸 소비하는 나라인데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예. 그다음에 그 ISM 제조 예. PMI의 그렇죠. 구매 담당자들이 어떻게 주문을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 보였는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금도 이 코스피하고 차트를 보면 2014년에서 15년도에는 먼저 올라가고 예. 그때 우리가 한창 박스피였을 때 그죠? 그런데 예. 이때도 보니까 13, 14, 15 소비재가 날라갔었죠 우리나라도 예, 그렇죠. 물론 그때 중국 소비재 예. 관련이 날라가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쭉 빠지니까 예. 결국 지수가 못 올라가고 예. 다시 빠지는 모습이 15, 16, 16년 초까지 이제 좀 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코스피는 반도체 때문에 이제 예.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 16년, 17년, 18년도에 반도체 빼면 예.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예, 시장 자체가 반도체 빼고 나면 그렇게 뭐 올라가는 주식이 없었고 예. 17년 하반기에 그 신라젠을 비롯해서 예. 예,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예.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 별 그게 없었네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반도체가 고꾸라지고 그 외에 마지막에 역실적 장세에서 나타나는
종목 장세 한번 불꽃 튀우고 나서 19년도까지 뭐 상당히 안 좋았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직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21년 6월 달에 고점을 치기 바로 직전에 예. 미시간 심리 지수가 먼저 빠진다 그죠? 예. 맞습니다. 먼저 피크아웃 했습니다. 먼저 피크아웃 했고 예. 바텀잉 아웃 한 것도 보니까 예.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먼저 바텀잉 아웃 했다 그죠? 예. 22년 6월 달에 예. 바닥 찍고 돌아섰고 우리는 9월 말에 예. 저점을 찍고 했으니까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계속 모니터링을 계속 예.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예. 거죠?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나오는데요. 예. 한 번은 그 예비치가 나오고요. 다른 한 번은 또 확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예. 예. 요 상무님하고 우리 남궁 대리께서 예. 예. 계속 좀 팔로잉을 좀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 좀 뭐죠? 슬픈 현실이긴 한데 예. 제가 시계열을 2013년 6월부터 그려놨잖아요. 예. 2013년 6월 당시에 S&P 500 보시면은 1,606이었죠. 예. 우리나라 2013년 6월에 코스피가 1,863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나라가 S&P 500보다 지수가 높았는데 지금 이제 S&P 500은 4,410, 우리는 2,626. 물론 그 부분이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예. 그 반전을 제가 얘기해 드리면 예. 예, S&P 500은 그 2000년 13년 전에도 예. 지수가 요 지수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예.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동안에 2000년부터 13년까지 미국 시장은 하나도 예. 못 올랐었죠. 예. 예, 하나도 못 올랐는데 우리 지수는 코스피는 1800 갔었잖아요. 예. 예. 2000년도 초에 지수가 1000이었는데 예. 예, 1800 가서 한 80% 이상 올랐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약간 미국하고 예, 미국하고 이머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최근 10년은 예. 미국에 비해서 예. 좀 부진했던 거는 예. 예. 분명히 조금 슬픈 현실인 건 맞는 예.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S&P 500 밸류에이션 지표하고 주요 기업 EPS 추정치 보면요, S&P 500이 주간 기준으로 2.6% 올랐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0.1% 올랐고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주간 기준으로 더 셌는데 어쨌든 FOMC라는 좀 이벤트를 통과하면서 좀 모멘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 올랐던 것들이 좀 주춤했었는데 지난주에 오르면서 YTD로 S&P 500이 14.8% 기록하고 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플러스 전환해서 0.6% YTD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이 19.3배 거래되고 있고요. PBR 4.2배, ROE 21.9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보시면은 박스 쳐놨는데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메타 이런 그 빅테크 종목들이 지난주에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밑에 하위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주요 종목들 위주로 좀 올랐는데 이따 보시겠지만 홈빌더 쪽이 좀 많이 올랐고요. 주요 종목들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 이 부분이 7.1%가 빠졌는데 찾아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 수요가 많아지면서 보험금의 지출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코멘트를 경영진 쪽에서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통주 쪽에서 금융, JP모건이나 엑슨모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익 추정치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 YTD로 이익 추정치가 16%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쪽 그 지난해 좋았던 에너지 쪽이 올해는 확실히 감익이 나오면서 밑 모멘텀을 좀 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로 보면은 주가가 오르면서 더 높아졌는데 애플이 28.9배, 마이크로소프트 31.3배, 구글 19.9배, 메타 19.6배, 아마존 39.8배, 테슬라가 64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YTD로 보더라도 11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49.9배 해서 50배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사실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이 훨씬 크게 냈지만 엔비디아는 이익 추정치가 그죠? 확 올라간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한 이익 추정치는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테슬라가 좀 어떤 그 실적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그 얘기했잖아요. 올해 200만 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 130만 대에서 올해 가격 인하하고 이러면서 야 테슬라 차가 안 팔리나? 가격 인하를 저렇게 해야 될 정도로 차가 안 팔리면 올해 목표치였던 180만 대도 달성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앨런 머스크가 올해 우리가 200만 대 정도 팔면 그래도 전체 자동차 매출의 전체 시장의 2%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은근 200만 대가 생산 올해 할 것처럼 슬쩍 얘기를 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판매 증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앨런 머스크가 그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얘기도 좀 하기는 좀 했었어요. 그리고 또 캐파 증설도 여기저기 또 그 알아보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자신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섹터 흐름 보면은 최근 일주에 자율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이쪽 이제 주력 섹터도 올랐지만 보면은 일주 사이에 그 다른 섹터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산업재가 2.95% 올랐고요. 소재가 3.32% 올랐고 홈빌더도 3.14% 올랐고 반도체도 엔비디아 등 해서 4.2% 이렇게 올랐는데 6월 한 상반월 지났잖아요. 6월 16일까지 보면은 S&P 500 상승률이 5.5%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섹터별로 보면은 섹터가 조금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홈빌더가 10% 올랐고요. 그리고 산업재 8.8, 소재 8.7%. 그리고 다른 금융도 5.6% 올랐고요. 나머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것들도 일제히 다 플러스를 기록은 하긴 했습니다. 에너지나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필수소비재. 필수소비재가 좀 가장 슬로우한 편이고요. 주력 그 경기소비재 쪽으로 좀 더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6월 지금 현재까지 6월 16일까지 보름 동안 오른 상승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름 동안 그럼 S&P 500도 5.5% 굉장히 강했네요. 예,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S&P 500의 한 자릿수 상승률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YTD로 보면은 지금 거의 15% 정도 그렇네요. 올랐습니다. 그게 최근 한 달 동안 7.29% 올랐으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리 쪽 보시면은 미국 10년물이 3.76%를 기록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2BP 정도 올랐고 2년물은 4.71%, 주간 기준으로 12BP 올랐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95BP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미국채 기준으로 단기물이 조금 더 그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장기물은 그냥 꾸준한 모습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2.23%로 주간 기준으로 3BP 그리고 실질 금리는 1.53%로 큰 변화 없었습니다. 회사채 쪽하고 하이힐드 쪽 보면은 주식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트리플 A 기준으로 4.63% 기록했는데 전주 기준 전주 대비 6BP가 빠졌고요. BAA도 5.74% 기록했는데 6BP가 빠졌습니다. 하이힐드 쪽에서도 주간 대비로
9BP가 빠져서 8.3% 기록했고요. 네.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14BP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4.15%를 기록했습니다. 하이힐드는 빠지고 국채는 예. 올라가고 이러면서 예.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야 4.15면 예. 많이 빠졌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크레딧 쪽에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거다, 그죠? 예. 은행 사태가 터지고 이러면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좀 체력이 약한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은 많이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반대 현상이 좀 예. 일어나다 보니까 크레딧 리스크를 반영한 예. 그 주가의 디스카운트도 예. 지금 회복되고 있고 예. 그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채권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 확실히 우리가 우려했던 예. 그런 크레딧 리스크는 금리 시장, 채권 시장에서만 봐도 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예. 그렇게 봐서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주간 기준으로 2.3% 올라서 71.7불을 기록했고요. 리어카운트는 4기가 줄어서 552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는 2.86% 올라서 3.88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천연가스가 2주 연속 올랐는데요. 미국 천연가스가 16.3% 올라서 2.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천연가스 소비가 가장 많은 텍사스에서 네. 최근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발전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래서 가스발전 있잖아요. 가스발전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그 가스발전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전망이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렇지만 뭐 긴 시기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뭐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올랐는데 9.2% 올라서 35.01유로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폭염 얘기가 남일 같지는 않다, 그죠? 예. 6월이면 원래 장마철이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가 6월달에 그렇게 뭐 폭염 이런 얘기는 잘 안 예. 하는데 어제는 서울 온도가 뭐 34도 이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더웠었는데 어떤 약간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영향, 기후 변화 이런 영향도 예.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막 날씨를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외환 시장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1.25% 빠져서요. 102.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4에서 105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뭐 박스권 하단 근처에 와 있는 상태고요. 달러 원 환율은 0.9% 빠져서 1276.2원입니다. 1287.3원이 아니라 1276.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정말 위안화도 아직까지 7위안 예. 그러고 있고 엔화 가치도 지금 예. 계속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돼서 계속 머물러서 예. 많은 분들이 우리만의 뭐 무슨 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예. 많이 좀 우려하셨는데 예. 이제 1280원이 깨졌네요. 예, 1280원이 깨졌고요. 예. 우리는 수출 데이터를 11일 단위로 발표를 하잖아요. 이번 주에 또 20일 정도 기간에 수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예. 수출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주가 밸류에이션 주요 기업 EPS 추정치 보면은 코스피는 지난 일주에 0.6%가 하락을 했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0.7%가 상승했습니다. 계속 지금 상승 중인데 상승의 주요 요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16일 기준으로 포워드 PER은 12.54배, 그리고 PBR은 0.97배, ROE는 7.6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로 보면은 등락이 종목별로 있었는데요. 하이닉스가 3.0% 올랐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1.2%, 네이버 1%,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 또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중에서 좀 크게 조정받은 게 카카오가 5% 정도 조정을 받았고 KB금융이 2.3% 조정을 받았는데 이 금융 세터는 올해 들어 계속 비추세 구간이에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 연초 이후로도 보면은 다른 섹터들이나 또 코스피 대비로도 상당히 좀 여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PER을 보면 코스피 PER이 지금 12.54배인데 예. 이번에 지수가 2300이 깨졌을 때도 예. 그때도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PER이 예. 예, 12배, 13배인데 예. 그게 지난번 3300 때도 12배, 뭐 14배였기 때문에 예. 예, 고평가돼 있다. 예. 예,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지수가 2600이 넘었는데도 PER이 12.5예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5월 달에만 하더라도 EPS가 202였었는데 예. 지금은 209.34로 예. 예, 반도체에 대한 이익 충전치가 예, 다시 좀 좋아지면서 예. 이익이 올라오면서 예. PER이 주가가 올라가도 그렇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시클리컬들이 많기 때문에 예. PER을 가지고 예, 너무 이익이 안 나는 시점에서 고평가됐다. 예. 예, 이런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다. 예, 라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ER 말씀하셔서 점검해보면 삼성전자가 24.1배인데 PBR 기준으로 1.4배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1.4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7.1배, 네이버 27.3배, 카카오 42배. 현대차 4.9, 기아 4.2배, KB금융 3.9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포워드 EPS 추이를 가져왔고요. 위에 파란선은 주가 추이고요. 밑에 빨간선은 EPS 추인데 EPS 추이가 3월 중순 정도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역시 3월 중순쯤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었죠. 그러네요. 먼저 바닥을 찍었고 한 6개월 앞서서 바닥을 찍은 것 같고요. 하이닉스 역시 주가 한 뭐 3-4개월 뭐 이 정도 앞에 바닥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메커니즘을 전문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시클리컬 기업의 특성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금리 및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국내 금리 쪽 보시면 OBP가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OBP가 올라서 3.66% 기록했고요. 3년물도 9BP 정도 올라서 3.5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 마이너스 3년 기준으로 7BP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54.2조가 됐어요. 주간 기준으로 3.3조가 늘었는데 이게 예수금이잖아요. 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네. 그 영향이 아닌가 싶고요. 신용융자가 19.3조 기록해서 주간 기준으로 0.3조가 증가했는데 거래소가 9.2조, 코스닥이 9.9조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20조 좀 상회한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0.5조 증가해서 21.2조를 기록했고요. 최근에는 거래소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거래소가 12.6조, 코스닥이 8.6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반적으로 약간의 좀 소강 상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가운데 다음 주에 마이콘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시장이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7월 초쯤 되면 예. 이제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예. 한 3주 뒤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주 뒤인 것 같고 예.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 또 한 번에 이제 실적 랠리가
7월 말부터 8월까지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전에 있는 빅 이벤트가 과연 FOMC 회의에서 예. 7월 달에 금리를 올리느냐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 과정이 약간 시장의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예. 좀 해봅니다. 가장 뭐 핵심적인 팩터는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PC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어 PC인데 지난 그 FOMC 그 기자 회견에서 파월이 실질 금리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실질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높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의미가 예전에 뉴욕의 연준 연은 총재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연준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수준, 그러니까 기준 정책 금리 수준이 그 PC 코어 인플레이션보다는 한 1.5% 정도 수준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대충 이제 그 정책금리 중간값 보면 5.1%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어 PC가 그 5.1에서 1.5%를 빼면은 뭐 3.6%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면은 지금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가고 그 정도보다 더 떨어진다면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 점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7월 달에 금리를 과연 올릴까, 그죠? 예. 좀 여러 가지로 봐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 PC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올릴 필요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7월 금리가 동결되고 오히려 또 시장의 랠리에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난주에 그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3.3% 나왔거든요. 되게 좋게 나왔죠.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 자체는 상당히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지표들이 잘 나오게 되면은 연준도 데이터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던 예. 그 주가 섹터별 등락률 예. 네, 그거 보면서 좀 아까 확산되고 있다 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일단 이익 모멘텀이 좋은 섹터가 예. 어딘지 네, 그런 걸 찾는 데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